네, 안녕하세요. 마녀 변호사입니다. 네. 아, 오늘은 제가 뭐 승소사례나 이런 사건 판례 이야기 하려고 한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를 시작을 했는데, 그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원래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던 1인인데, 제대로 안본지 한참 됐어요. 특히 법정 드라마는, 학생 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글쎄요, 이게 뭔가 뭐 현장이 더 드라마 같아서인지. 사실 소송이라든지 재판, 판검사, 변호사 이런 소재가 되게 매력적인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로도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이 업이 소비되는 거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너무 극화시키는 연출도 좀 오글거리고, 뭐, 보다가 조금 현실과 많이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법적인 용어인데 틀리다거나 이러면은 몰입이 확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드라마 잘안 보게 됐고, 아마 이런 이유에서 의사들도 의학 드라마는 잘안 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봤던 법정 드라마는 우영우인데, 너무 잘 만든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 우영우 리뷰를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저희가 보기에도 무리가 아닌 선에서 기발한 그런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내용도 참 따뜻했던 그런 좋은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 우연히 방영을 시작한 굿파트너라는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난 15분 정도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서 제가 또 마침 이 드라마의 소재가 딱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재로 한 건데 제가 딱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봤는데 보통 예전 다른 드라마들 같았으면은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너무 재밌게 잘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편을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 2화까지 방영을 했고 현실 고증이 제대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드라마 내용도 재밌고요. 뭐이 드라마 이야기로 좀 수다를 떨어보려고 해요. 1화에서는 이제 무슨 뭐 사건의 그런 것보다 사건의 뭐 해결 막 이런 것보다도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좀 보여주는 데에 주력을 했던 회차 같은데 시작부터 제 귀를 사로잡은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극중 신입 변호사인 한유리라는 한유리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로펌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 이혼 팀에 배정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혼 소송 할 생각이 전혀 없었. 이혼 소송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혼 소송은 대부분 의뢰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이게 많은 변호사들이 초반에 이혼 소송을 할 때, 이혼 소송 업무를 할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 현실을 딱잘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한 10년 전에 입사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일반 뭐 민사, 형사 그리고 뭐 기업 사건도 했었고 자문 이런 계약서 자문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여러 업무 분야를 하다가 언제부턴가 점점 이혼 소송 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소송이 좀 많아지면서 근데 이게 이 가사 소송은 특히나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 형사 소송이랑은 너무 결이 다른 거죠. 사실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당사자분 입장에서는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송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 확실히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감정 소모가 정말 크고 이게 서면도 솔직히 말씀드려 좀 법률 서면이라기보다는 에세이를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다른 일반 민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이제 그에 맞는 법리에 맞추어서 어떤 주장과 항변을 하고 이런 서면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보통의 소송상 법률 준비 서면일 텐데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그냥 당사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성격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의뢰인하고 소통을 할 때마다 상담사가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많은 법 공부를 했던 게이 분야에서는 너무 무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 적도 있었어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은 12월 31일이에요.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날.
밤 10시 반에 전화를 하셔서 자정이 될 때까지 저와 전화기를 붙잡고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쏟아내시던 의뢰인이 계셨어요. 그리고 주말에 전화하고 이런 거는 예산 일이었고 좀 늦은 저녁, 밤 시간대에 할 얘기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답답하거나 막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은 떼화장소를 가지 않고 막 전화를 하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셨고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이렇게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거절을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그런 노련함도 좀 부족했던 때가 맞죠. 뭐 적어도 한 8, 9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내 감정 노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때가 있었죠. 이런 성분은 성격 안 맞아서 못한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 자체에 진입 아예 안 하는 변호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감정 소모가 크기는 해도 뭐, 아, 난 이혼 소송 진짜 절대 못하겠다. 이거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지면 하는 거지.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인드여서 별로 딴 생각 없이 그냥 힘들지만 쭉 여기까지 왔던 건데 제 나름대로도 이제 그때 초반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오기까지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기까지 내 나름의 어떤 내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드라마에서 약간 보여줄 것 같은 한유리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점점 극중에서 이제 이 베테랑인 차은경 변호사하고 이혼 사건을 해결하면서 이혼 소송의 의미, 가치,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 내 존재의 의의 뭐 이런 것들을 느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외부 관계에서 발생한 일반 민사 소송, 형사 소송 이런 소송을 당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가정이라는 어떤 저는 항상 가정이라는 건 나만의 소우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까운 나의 우주가 파괴되는 상황에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분들보다 감정적으로 형용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실감,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확실히 보통의 사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의 가치, 그런 존재의 의의가 더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중요한 이혼이니까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 중요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라는 생각으로 정립이 된 거죠. 그다음에 그 차은경 변호사가 변호사도 결국 서비스직이다. 판사는 판사의 몫이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극중에서 한유리 변호사가 열정 넘치는, 패기 넘치는 신입 변호사다 보니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자꾸 뭘 대답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데 차은경 변호사가 변호사도 결국 서비스직이야. 판단은 판사의 몫이야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이게 곧 변호사라는 직업의 현실을 잘 드러내주는 대사인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고 그런 거 변호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그거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초기에는 아닌 건 아니지,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지 라는 그런 강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로서 연차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차변호사 같은 마인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변호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냥 나에게 의뢰한 의뢰인의 마음을 대변해서 소송을 수행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거고요. 극중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핀 게100% 확실해요. 200% 확실해.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가. 이혼 선고를 했는데 남편은 자기는 곧 죽어도 바람핀 적 없고 이혼하지 않겠다, 이혼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남편의 소송 대리인이라면은 이 남편이 정말 실제로 바람을 폈냐 안 폈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서 이 사실 여부가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죄송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나오면 복장 터질 노릇이기는 하겠지만 내가 남편 쪽 변호사라면 당연히 우리 의뢰인이 그렇게까지 아니라는데 부정행위 사실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해야지. 우리 의뢰인이 절대 아니라는데 준비서면에 네, 부정행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현실에서도 이제 상대편 서면을 보시고는 아니 어떻게 저쪽 변호사는 지 의뢰인 말만 믿고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버젓이 서면에다가 쓸 수가 있냐, 변호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이렇게 분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저쪽 변호사의 일인 거예요. 예. 대신 저희는 저희 쪽 변호사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반박하고 이제 공격하고 이렇게 해드릴 거죠. 근데 이게 신입 변호사의 특이점인 것도 있는 게 처음에 변호사 시작, 저도 처음에 변호사 일을 시작을 할 때 이거는 저쪽 주장이 맞는데? 이거는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거는 유죄인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이미 머릿속에 내려놓고 사건 회의를 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내가 변호사고 아무리 우리 의뢰인을 내가 변호를 해줘야 한다고 할지라도 절도가 맞는데 어떻게 무죄 주장을 하냐, 제 스스로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랬던 거죠. 그때 제가 딱 들었던 말이 여기 극 중에서 차은강 변호사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그때 저희 대표 변호사님한테 들었던 말이 넌 변호사야. 너가 판검사냐. 그렇게 판단할 거면 판사나 검사를 해야지. 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해주면 돼. 그게 변호사가 할 일이야. 이 말씀을, 이런 가르침을 제가 초반에 받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정말 어쩜 딱 그 대사를 이 극중 선임 변호사인 차은경 변호사가 딱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의뢰인이 진짜 산으로 가는 무리한 주장을 할 때는 잡아드려야죠. 그거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거라면 잘 조언을 해드리고 가이드를 잘 해드려야겠죠. 아마 이 드라마는 한유리 변호사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성장기를 제대로 보여줄 것 같아요. 이 신입 변호사의 좌충우돌 사건 경험이 막 쌓이면서 그 창건 변호사의 냉철함 막 이런 거를 처음에는 인간미 없다고 욕하다가 점점 그런 거에 동화되고, 아,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여기서 제가 너무 웃긴 게, 아니 현실 고증 진짜 제대로 하신 것 같은 게 법원 화장실이 나왔어요, 드라마에. 근데 저 그거 보자마자 나 저 화장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늘 법원에서 본 화장실인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법원 화장실까지 비슷하게 연출을 하셨는지. 2화에서는 제가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남편이 바람 피우고 이혼 소송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재산의 30%를 인정을 해서 20억을 줄 테니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 그러니까 20억 주고 아이들 양육은 내가 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내분이 이제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좀 재력이 있다 보니까 혼인기간 내내 굉장히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았죠. 아이들도 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면서 좋은 교육, 비싼 교육 이제 해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혼을 하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은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이상, 혹은 제대로 주더라도 법정 양육비는 확실히 종전에 아이들이 누렸던 삶을 그대로 다 보장해주진 못하는 액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극중에서 이제 아내분이 엄청 고민을 해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 한유리 변호사는 또 혼자 흥분해가지고 돈 때문에 아이들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애들이 뭐 엄마가 우리 버렸다고 엄마 가면 어떡하냐 막 이런, 굉장히 무례하죠. 본인이 뭔데? 아무리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은 한유리 변호사든 뭐 그 누구든 누구보다 엄마가 제일일 건데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한 거겠어요? 근데 그거를 변호사가 뭐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포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말을 함부로 입댈 건 아니죠. 차은경 변호사가 그동안 한 변호사가 나서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이때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사과드리라고. 그래서 사이다였어요. 네. 아무튼 이제 남편의 제안대로 아내가 20억을 받고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남편에게 양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조정을 하고 나와서 차 안에서 한유리 변호사에게 말을 하는 거를 보고, 아 이거는 찐이다, 이건 정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차변이 말한 취지는 왜 아이들을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맡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재판으로 가도 재산분할 기여도 30%까지 나오기 어려울 거고 의뢰인은 이 조정을 통해서 20억을 받아서 번듯한 집 한 채 사서 살면서 기반 마련하고 아이들 면접교섭으로 충분히 많이 만나고, 아빠는 바쁘다 보니 이제 지금이야 소송이니까 저렇게 막 싸워서 이기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허세를 부리고 그러는 거지, 이제 진짜 현실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 바쁜 아빠니까 이제 아이들은 엄마한테 자주 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고, 언젠가 아이들이 원하면 엄마하고 살겠다 해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양육하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저 상간녀랑 저 상간남 결혼 안 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해요. 실제로 현실에서도 양육자가 아빠로 됐어도 사실 아이가 크면서 뭐다 엄마
엄마하고 살래 하고 의사를 밝히고 엄마하고 산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뭐 법적으로 강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현실적인 양육자가 엄마로 되게 되는 그런 현실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감정적 흥분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소송이라는 건 어쨌든 다툼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좀 괴롭히고 싶어 하고 이런 감정이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실제로 봤던 사건 중에서도 면접교섭 파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인 사건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장거리 살고 있다던 이 아이 아빠가 정말 부득불 양육권을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양육권을 주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양육권은 엄마에게 올 거였었고 면접교섭을 매주 하겠, 건에 대해서 막 열을 올려서 이제 상대방을 스트레스를 주고 그다음에 양육권은 아무래도 아빠가 인정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럼 나 면접교섭 많이 할 거야, 아니 나 매주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또 면접교섭의 그 일정과 방식으로 또 다퉜어요. 판결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주 안 봐요. 매주 보라고 해줘도 매주 안 봐요.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도 안 봐요. 점점 면접교섭 횟수가 줄어들고 소송이 다 끝났고 판결 다 나오고 나선 이제 좀 투지가 사라지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차은경 변호사도 그런 점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 포인트를 보고서는 아, 이거는 정말 이혼 사건을 실제로 해봐서 여러 번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양상을 보면서 이걸 접해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쓴 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진짜 진짜 현실은 소송에서 양육권을 양보를 하게 되면 양육비를 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친권도 양육자에게 단독으로 인정되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지만, 아, 이 드라마에서는 양육비도 안 받는다고 했나? 아무튼, 예, 그래서 냉철한 통찰력이 보였던 그런 대목이었어요. 자, 그리고 역시나 드라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현실과의 차이점. 극중에서 재판을 할 때, 모든 법정 드라마가 다 그래요. 재판을 할때 법정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변호사들도 막그 자리에서 구구절절 다 변론을 하고 재판할 때 증거마다 다그 자리에서 일일이 다 같이 시청하면서 증거조사하고 그러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알아서 따로 확인하는 거고, 예, 법정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다 보니 증거의 내용을 다 보여줘야 돼서 어쩔 수 없는 장치인 것 같고요. 판유리 변호사처럼 법정에서 구구절절 변론하고 그 자리에서 다 답변을 해서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려고 하고 그런 변호사님들도 간혹 계시지만 보통은 예, 법정에서 말안 합니다. 네, 그렇게 말 많이 안 하고요. 조정기일이 아닌 변론기일에서는 그렇게 구두로 긴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하면은 5분 내로 짧게 끝날 때가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재판 끝나고 우리 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대부분 막 벌써 끝났어요? 2시 재판 아니에요? 근데 지금 2시 10분인데 10분 만에 끝났어요? 이러시는데 사실은 5분도 안 걸렸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건 좀 스포기는 한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예, 여기서 그냥 뒤로 가시면 될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에 차은경 변호사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거물급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과연 앞으로 남편하고 이혼을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어떤 과정으로 풀어낼지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딱 어쩜 콕 집어서 이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어떤 생리와 예, 그런 특성과 사건의 특징, 이혼 사건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양상 이런 것들을 잘 짚어낼 것 같아서 앞으로 그냥 재밌게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작가가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공감이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혼 소송은 사실 민생 소송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반 정말 평범한 그냥 개개인이 진행하시는 개인 소송, 민생 소송이죠. 그분들은 사실 이제 법이나 이런 소송이나 이런 법 분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혼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고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너무도 막연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이 드라마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잘 풀어내서 혹시라도 이런 어떤 법적인 조력이 이혼 소송에서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한편으로는 현실감을 좀줄수 있는 도움이 되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